안녕하십니까. 애경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 기능사 실기 작업형 두 번째 도면 뺄끼리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5A와 20A 강관을 나눌게요. SPP 25, 25, 자, 여기 있네요. 25, 그리고 여기 25,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엔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20A 파이프도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미리 할까요? 여기 20A, 20A, 여기가 25A. 자, 그리고 나머지 20A니까. 그 다음에 20A, 20A. 동관은 표시하지 말고 20A, 20A, 20A. 자, 여기 20A, 20A. 여기도 없지만은 20A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A, 20A, 20A예요. 그 다음 여기도 20A. 그 다음 여기는 동관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20A가 있네요. 자, 요렇게 일단 표시를 했으니까 강관에 25A 강관에 먼저 번호를 주겠습니다. 총 네 도막이라고 했어요. 25A는 자, 1번, 2번, 3번, 4번으로 번호를 주게 되고요. 그다음 B B다시 찾으세요. B B다시. 여기가 뭐야? 결국은 아하, 여기가 3번 도막이구나. 요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게 1, 2, 3, 4, 그 다음 5번 도막 여기 위에 표시를 합시다. 요 20A 파이프가 5번 도막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 150짜리가 6번 도막이 됩니다. 150짜리 어디 있어? 여기도 있네요. 6번 도막. 그 다음 대각선 떨어지는 게 7번 도막. 요게 7번 도막. 그럼 여기 있는 게 8번 도막, 8번 도막. 그 다음 요거 점프해서 여기가 9번 도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관이니까 쭉 넘어가가지고 여기 뒷부분 보면 A, A' 부분에 자, A, A' 부분에 A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 A니까. 그래서 여기 20A짜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9번, 10번이 되겠네요. 자, 요게 10번. 그 다음 여기 내려가는 게 내려가서 이렇게 가는 게 11번. 요게 11번이다 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이제 뺄끼리를 한번 쭉 적어볼까요? 1번 같은 경우는 25에 20, 이경T입니다. 그래서 이경T, 25쪽이 19mm를 빼는 거고 20쪽이 22mm를 빼는 거네요. 그리고 유니온 찾읍시다. 25A 유니온이 여기 있네요. 25A 유니온이 12mm, 그래서 12, 12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 요거는 90도 엘보죠. 90도 엘보. 여기 23이네요. 23. 그 다음에 여기 25에서 올라갑니다. 여기 있어요. 25에서 올라가는 부분 어떻게 돼? 25에 20. 요거 이경 엘보. 그래서 이경 엘보 25에 20. 25에 20. 여기 있네요. 25 쪽이 20mm 빼주고요. 여기 20mm 빼주고요. 자, 여기가 20mm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20A 쪽이 어떻게 돼? 22mm 빼준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아, 여기 위에 적으면 헷갈리니까 마찬가지로 밑에다가.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20A 90도 엘보입니다. 90도 엘보. 19mm, 19mm. 그래서 여기 19mm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45도 엘보네요. 45도 엘보 12mm. 12mm, 12mm, 12mm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전부 12, 12, 여기 내려가는 것까지 12, 12mm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 도막이 20A에서 25, 뭐야 이거? 이경이네, 이경. 그래서 이경, 25, 20에 20 부분이 22mm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25 부분이 20mm 빼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5에 20, 요걸 레듀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듀셔, 25A 부분이 6mm, 그리고 20A 부분이 8mm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동관이고, 요거는 뭐예요? 20A, 20A에서 15A로 이경 엘보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경 엘보 25에 15에 20 A 부분 16mm가 빠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동관이니까 쭉 넘어가서 여기 A, A 다시 보면은 A, A 다시 여기 보면 강관이 다시 나오죠. 그래서 여기도 뭐야? 20에 15니까 이경 엘보죠. 그래서 20에 15에 20 부분 16mm 빼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20, 20 뭐야? 90도 엘보네요. 그래서 90도 엘보 19mm 빼주시면 됩니다. 여기 19, 여기 19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자, 이제 정리만 하면 됩니다. 1번부터 4번까지 4번까지 요게 25A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5번부터
11번까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계산합시다. 1번이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210ml가 되고 마이너스 19, 12. 그 다음에 2번 도막이 190. 190 마이너스 12 더하기 23. 그리고 3번 도막. 3번 도막이 160 마이너스 23, 20. 그리고 4번 도막. 4번 도막 여기 있네요. 220 마이너스 26. 20 더하기 6이 될 거고. 자, 그 다음 5번 도막 찾읍시다. 5번 도막이 여기 있네요. B다시. 어디야? 여기지. 보이진 않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도막은, 요게 높이가 160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160 마이너스 22, 19. 22 마이너스 10, 플러스 19. 갈로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도막이 150 마이너스 19, 12. 19, 12. 자, 그 다음에 7번 도막은 계산해야 되죠. 자, 7번 도막 높이가 160이래요. 즉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160이고, 자, 그 다음에 가로 길이가 7번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가로 길이가 160. 어때요? 가로 세로의 길이가 160으로 똑같죠. 그럼 어떻게 구해? 160 곱하기 루트 2 혹은 1.414 하시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저는 160 곱하기 루트 2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26 나오네요. 226. 자, 그래서 7번 도막은 226 마이너스 12, 12. 12 더하기 12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8번 도막 봅시다. 8번 도막 여기 있네요. 150 마이너스 12, 22. 12 더하기 22.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 도막 봅시다. 9번 도막이 180mm네요. 그래서 180 마이너스 양쪽 8, 16. 자, 8 더하기 16.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도막이 AA-A 부분, AA-A 부분. 그래서 10번이 높이가 150 마이너스 16, 19. 16 더하기 19.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11번 여기 있네요. 자, 11번 160에 마이너스 여기 19. 여기는 제가 표시를 깜빡했군요. 여기도 19를 빼줘야겠죠.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지. 자, 그래서 160 마이너스 22, 19. 22 더하기 19. 자, 요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산 한번 쭉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 자료도 깨끗하게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 하단 링크 혹은 카페 해당 영상 전문 파일로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